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루 25달러짜리 숙소의 조식은 어떨지. 주스랑 커피, 빵, 그리고 과일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돈 내야 된다고 합니다. 과일 잘 나오는데요. 튜나 사시미까지. 응? 수박입니다, 수박. 튜나 사시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핑크라군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아돌리드라는 곳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핑크핑크한 라군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날씨가 좀 좋아야지, 이렇게 화창해야지, 빛이 많이 들어가야지 핑크핑크한데 지금 살짝 구름이 꼈어요. 날씨가 좋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쪽에 가면 날씨가 더 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가고 있습니다. 핑크라군 보러 가시죠. 핑크라군 가기 전에 뭔가 있을 법한 곳에 지금 왔습니다. 뭔가 플라멩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프로히비도 뭘 금지해놓은 것 같은데? 뭐지? 스페인어를 배워야겠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봐서는 거북이가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요런 곳입니다. 제가 생각한 플라멩코는 없지만 아주 아주 한적한 곳이네요. 와, 진짜 이쁘네요. 바다 색깔 봐. 진짜 이뻐요. 저는 핑크라군에 왔습니다. 완전 핑크핑크해. 제대로 핑크네. 이거 보이나? 이거 제대로 핑크예요, 지금. 보이세요? 나는 이렇게까지 핑크일 줄 몰랐지. 아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볼 때 제대로 핑크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색깔이 지금? 너무 이게 보이시나요? 이 핑크핑크가? 와, 제대로 핑크다. 이게 확실히 빛이잖아요. 빛에 의해서 핑크핑크 빛이 나는 거니까 빛이 없으면 와, 핑크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구름이 있어서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절대 오지 마세요. 지금 빛이 또 나왔거든요? 완전 핑크예요, 핑크! 보이시나요? 내 눈에만 보여? 핑크! 와, 제대로다. 여기는 핑크 아니고 오렌지예요, 오렌지. 여기에서 플라멩고도 봤습니다. 저기! 좀 멀리 있어요. 완전 핑크핑크한 플라멩고입니다.
이렇게 플라밍고가 많습니다. 여기를 지금 드라이빙하면요. 그리고 머드를 바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머드를 바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가이드가 자기가 가이드 해줄 테니까 $20 달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이렇게 차 타고 와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플라밍고 완전 가까워. 웬일이야? 왜 거기서 있었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와. 지금이 시즌일진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플라멩고는 진짜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많이 봤어요. 근데 카메라가 줌이 많이 안 돼서 담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핑크한 완전 이쁜 플라멩고인데 여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다른 걸 할 걸 기대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뭘 먹거나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레스토랑이 하나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금 황폐한? 뭐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한 차례 갓을 넣어줬습니다. 500페소. 오늘 갈 멕시코 레스토랑은 이곳입니다. 옐프에서 순위권에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2위. 이렇게 가운데에 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제 먹은 숲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시켰습니다. 라임 숲. 아, 이건 또 육개장 같은 맛이 나네? 어제 숲보다 약간 불그스름한 게 약간 그런 걸 넣었나봐요. 네, 맛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제 숲이 더 맛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소스 좀 맵긴 한데 진짜 맛있거든요. 아바네로라는 고추로 만든 소스인 것 같습니다. 소스 이름 물어보니까 아바네로라고 하더라고요. 초콜릿 마티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별로야. 이거 왜 이만큼 다 안 줬어? 완전 진상 고객. 근데 어제 갔던 곳이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제 막 이렇게 이쁘게 설탕도 묻혀주고 그랬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별로예요. 딱 봐도 먹고 싶지 않게 생겼어. 예상대로 진짜 맛없습니다. 원래는 메뉴가 워낙 많아서 하나 시키고 바로 또 시키려고 했는데 아주 급속도로 숲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별로야. 칵테일도 별로야. 그래서 안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것만 먹고 어제 갔던 데로 가려고요. 도저히 여기서 못 먹겠어. 까다로워 보이지만 아니에요. 비교돼. 바로 저기 앞에 여기보다 순이 낮았던 것도 훨씬 괜찮았는데. 가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25. 이제 여기에 팁이 붙겠죠? 325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이제까지 멕시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워낙 순위가 좋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 진짜 팁 주기 싫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산할 때 팁 줄 거야?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니까 안 줘도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멕시코 와가지고 안 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계산할 때 결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안 줬어요. 처음으로 진짜 속으로 에이 별론데 줘야 되니까 주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약간 그런 어감으로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어감으로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팁을 주지 않게 해줘서 감사함. 아무튼 처음으로 멕시코에서 팁을 주지 않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후기에서 서비스가 별로였는데 이렇게 팁을 내게 했다 라는 이런 후기를 봤거든요.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네요. 와.
Desde mi me llena de amor cuando sale tu voz a bailar. Eres chinita yucateca primorosa, la bella diosa de esta tierra soberana. Tu aroma me embriaga con loca pasión, tu belleza me hechiza con dulce mirar. Cuando te veo a chapear la batería, esta carana que es un lindo yucateco, el contoneal de tu hermoso cuerpo, yo te aseguro que en el mundo no hay otro igual.멕시코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렇게 꽂아서 설탕을 뿌려주고 레알 마약 옥수수입니다. 레알 마약 옥수수. 멕시코의 또 다른 길거리 음식입니다. 막 치즈 갈아주시고요. 뭐야 이게? 팬케이크라고? 그럼 팬케이크입니다. 오! 오호! 치즈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훨씬 좋았던 엘 에이트로 아트로 이 레스토랑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아.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또띠아를 굽습니다. 완전 여기 칵테일 보세요. 아까랑 완전 비교되죠? 와 이쁘다. 이래야 칵테일이지. 어떻게 만든 거야? 지금 이 영상인 하나도 안 보이시죠?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부에노스 노체스. 여기 샐러드 보관해달라니까 여기다가 보관해준다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샐러드 다 얼어 죽겠네.